자, 오늘은 홍어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야, 홍어가 시려네. 자, 불 좀 댕기고. 대왕 파크. 아이고, 왜 넘어가냐? 손짓천디 가네. 근데 이건 것 같아, 거시기가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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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그냥? 막걸리가 아니 소주가 부지긴다. 됐어? 응. 안녕하십니까. 먹두리 백성환입니다. 둘째 백성철입니다. 셋째 백성열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박은사입니다. 자, 오늘은 성열이가 예전에 여기 시골에 왔을 때 별로 안 그랬는데 나가서 산 뒤로 재수 씨가 항상 냉동실에다가 이렇게 얼려놨다가 이 홍어를 뭐 조석으로 이렇게 먹는다고 그러네요. 한번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먹어봐 일단. 이게 홍어찜을 아세요? 홍어찜. 야, 이게 쫀득쫀득하니 성열이 먹는 방법을 좀 알려줘봐. 한번 형 뼈다구까지 그냥 다 먹어버려. 안 했으면. 야, 우리 진식이. 진식이 도 이걸 좋아한 남선. 진식이. 그럼 진식으로 먹어라. 이거 형 이거 이렇게 먹으면 돼요? 이거를 털어서 먹지 말라고. 이것 다 먹으면 음식이 멀어진지. 응? 냄새 하나도 안 나네. 너는 홍어 진짜 킬랑 같다. 야, 향이 좋은데? 하나도 안 나는데? 잘라서 먹어야 돼. 그걸 한 번에 먹어요. 간장을, 간장 한 스푼만 일로 줘. 일로 줘. 한 스푼만. 형. 양념장을 한 스푼 이었어. 손으로 그냥 들어서 하나씩 먹고 말아버릴 거나? 그래버려, 형. 아니, 맛있는데? 아이고, 쫀득쫀득하고 입안에서 거시긴다, 야. 응? 냄새 안 나네? 맛있어요. 그냥 부드럽고. 응. 형이 이래서 이런 걸 잘 먹구나. 이런 걸 먹을 땐 우리 앞에서 나눠줘요. 아우, 향도 죽인다, 야. 나는 홍어 많이 먹어봤네. 위에 살 쪽으로만 그냥 걷어갖고 먹네. 그 형, 밑에 빼다고 있잖아. 물론 여기는 싹 먹어도 돼. 응. 미나리 간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, 형. 아이고, 나는 젓가락에 힘이 없나 봐, 아니, 손이. 아, 두 손가락 못 뛰어? 야, 가까이 있는 거 먹어, 저거. 한 그릇! 아니. 이걸 뭐라 그래야 돼? 아무튼 맛있어.
항상 좋은 마음, 좋은 생각 그러면 다 맛있죠. 야채 때문에 그런데 이거 안 먹어도 그냥 부드럽겠다. 입에서 좀만 씹으면 없어져도. 오돌뼈는 괜찮아? 네. 뼈 있잖아, 살짝. 근데 입에서 씹어 먹어도 되는 거야? 응. 형, 콩나물이랑 이랑 따서 먹어봐. 이따 넣어야지. 응. 맛있다. 코를 많이 쏘았어. 형이랑 또. 형, 두 번 줄게. 두 번, 한 번, 사람이 한 번 줄지 두 번 줄냐? 왜 두 번 줄게? 없어. 일로 정이랑 한 잔. 야. 주식 한 잔 쳐? 가오리도 잡아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어? 잡지 마. 그거는 음식 법책에 딱 그것만 나와있어. 깻잎은 절대 잡아주면 안 된다. 땀 일어나니까. 깻잎만. 아니? 가오리는 집에 갈 때까지 잡아줘도 된다고 나와있어. 맛있네. 이게 딱 야채가. 와. 뼈다귀네, 완전. 그래도 주식이 잘 먹네, 주식으로. 맛있지? 예. 가위 없어요? 응, 가위로 이거 찢어서 먹으면 맛없디야, 이건. 아, 이빨로 끊어 먹는데. 그래야 어제도 하고 맛있잖아. 응. 양념장을 잘했네. 응? 홍어가 말을 안 듣네. 뼈가 있어져서. 홍어도 버릴 것이 없다고. 응. 좋았다. 살이 엄청 많네. 응. 다 살이요. 뼈라고 조금밖에 없어. 가운데. 그것도 먹는 거잖아. 이건 어떻게 뼈라고 할 수도 없어.
그냥 이거 먹어, 그냥. 어? 이 껍질 맛있네. 나 머리 털려고 홍어 이렇게 많이 먹은 거 오늘 처음이야. 형, 아니 먹어볼까? 아, 괜찮아. 형, 나 이거 처음 먹어봐요. 근데 백막걸리네, 백막걸리. 준치가 어때, 한 잔? 나는 이따 가야잖아. 야, 그놈 찍지 말고 가운데 거 찍으라니까? 아니, 아니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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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아, 돌리면 되구나. 야. 이놈이? 아니, 형, 이거요. 준지가 골랐으니까. 왜 그렇게 찢어, 형? 천하 3분지기 하는 거야. 천하형이 홍어를 엄청 좋아한 것 같구만. 형 오면 이거 홍어 많이 사줘라. 형 좋아하는 거 어찌인가. 형, 내가 다음에 오면은 마트에서 홍어 해 떠놓은 거 내가 사고 올게. 아이, 야, 홍어 질렸어. 나 안 가. 저 하나를 누가 쳐다 놨다. 어떻게 막걸리 한 잔 먹어버리냐. 아이고, 나. 한 잔 줘. 한 잔 줘. 그냥 조금만 먹어봐. 응? 아이, 뭐. 준식아. 아니요, 괜찮아. 준식이 가야지. 그 많은 간장을 다 먹어버리네? 어? 간장 양념장이 맛있었나 보네. 밥 한 숟가락 먹어, 형. 짠 게. 형, 짠 게 이거 하나, 형. 째 까는 거예요, 형. 형, 째 까는 거라고. 아이고. 됐어. 근데 이거 큰 거야. 어, 엄청 크구만. 이거 째깔이 갖고 살도 없는데 지금 살도 많이 찌고. 살도 양. 항상 고맙네. 아, 얼음 밥 먹고 있잖아. 얼음 어디 있어요? 얼음. 아, 얼음. 아, 맛있어? 뭔 소리예요? 아, 쪽 빨았잖아. 아, 뭐 이런 소리가 나요? 아, 쪽 빨면 이런 소리 나. 아유, 야, 근데 싱겁다, 야. 막걸리? 아유. 생막걸리요. 자, 오늘 영상 아주 성렬이가 좋아하는 홍어 먹방이었는데요. 어떻게 보면 고급 음식인데 입맛에 맞고 안 맞고 차이가 조금은 있습니다. 그러나 야채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아, 맛은 좋네요. 자, 오늘도 동생들과 바른생활 아주 맛있게 같이 잘 먹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항상 건강하십시오. 항상 행복하세요. 부자 되세요. 부자 되세요.